Times. 네, 강력한 기타 샤베스입니다. 네, 오늘도 파워풀한 소리를 들려줄지 한번 기대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샤벨입니다. 네네. 색깔은 엄청 파워풀하네요. 네, 색깔은 은총 씨가 좋아하는 바로 조단 그 자체. 네, 레드 앤 블랙입니다. 검발이라고 하죠. 검발. 네, 굉장한 색상 조합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은총 씨가 들고 있는 건 국방색입니다. 국방색. 네, 뭐 다 멋있어요. 둘 다 색상 멋있습니다. 이거 그거잖아요. 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장수 풍뎅 색깔. 아, 그 약간 색깔 맞아, 변하는 풍뎅이 그거죠. 네. 네. 아, 장수 풍뎅이 아니지. 그 네. 그냥 풍뎅이. 그냥 풍뎅이. 그냥 풍뎅이들. 네. 그냥 풍뎅이. 약간 쇳똥구리 계열. 그죠. 쇳똥구리 계열 색깔. 요게 이게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아마 빛의 그 뭐 태양광이든 실내광이든 뭐 조금 이것 따라서 색깔이 확확 달라 보일 거예요. 달라 이게 아마. 그래서 그 짐 색상이 람보 그린 메탈릭입니다. 람보 그린이요? 람보 녹색이에요. 람보. 녹색. 아, 진짜 람보 이거? 진짜 람보. 람보 그린 메탈릭. 그리고 빨간 게 페라리 레드예요. 페라리. 아, 페라리 그래요? 레드. 페라리 레드. 그리고 금색이 하나 있거든요. 파라오 골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파라오 골드? 이게 딱 그런 느낌. 그러네. 네, 파라오 골드, 그러네. 페라리 레드, 람보 그린. 굉장히 재밌죠. 요게 이번에 색깔이 좀 다 잘 나왔네요. 네, 색깔 자체가 되게 임팩트 있는 곡들이 많이 나와 곡들이 임팩트 있는 색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작업을 많이 하죠.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곡이 나와야 될 것 같은 그죠. 느낌. 네. 그렇습니다. 이 소칼 모델 저희가 최근에 썼던 걸 살펴보면요. 6월에 험싱싱 플로이드 로즈 M 모델을 했었는데 이 뒤에부터 있는 M은 이제 지판 재질이거든요. 그때 이제 메이플 지판. 네. 오늘은 E 모델이라 에보니 지판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마샬에 꼽고 무대에서 쓰십시오. 네. 은총 씨는 하드랑 메탈 하면서 뭘 고민하십니까? 저는 더 벌다 보니 더 벌고 싶네. 이게 그거예요. 그 세계관 있잖아요. 일은 잘하는데 뭐 돈은 많은데 뭐 그런 거 있죠. 욕심은 없지만 차 욕심은 있다. 돈은 잘 벌지만 욕심은 있다. 뭐 약간 이런 거에 이어서 더 벌다 보니 더 벌고 싶다. 뭔가 약간 세션 일하기 좋은 기타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77.67의 점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요 같은 플로이드 로즈의 E 모델인데 험싱싱 말고 험험 모델. 이건 77.67. 서핑샵 앞 머슬카 사장님 차. 네. 힘이 엄청 났던 거예요. 욕심은 없지만 차 욕심은 있다. 뭐 그리고 그 전에 했었던 험험 플로이드 로즈 M 모델이 77.67. 남부 캘리포니아 스탠다드 서핑샵 캘리 지점. 돈은 잘 벌지만 욕심은 없다. 그리고 험싱어 플로이드 로즈 M 모델 이건 소 잡는 칼. 카우킹. 소칼. 네, 77.67. 거의 다 점수가 77, 78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2021년도에 오래전에 했었던 윌리 케이 와서 했었던 리뷰 때 78점 나왔고요. 범용성을 얻은 메탈 기타, 범맥이 이런 거 나왔었고요. 이 소카, 이 샤벨의 소카의 공통적인 모든 모델들의 특징들은 힘이 넘치는데 범용성이 좀 있지만 약간 락 범용성에 더 가깝다라고 늘 저희가 평가했었던 것 맞아요.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또 에보니의 또 이제 험싱싱이니까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전히 파워풀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워풀했다 저희가 잠깐 들어봤는데 잠깐 들어봤는데 네. 마샬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쉐터의 그 SD나 BH나 이런 모델들보다도 조금 더 락 쪽으로 네, 그렇죠. 조금 더 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범용성은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네. 아까 색상 보니까 람보가 아니라 람보라서 람보르기니 그린인가 봐요. 람보르기니 그린 페라리 레드. 그렇군요. 그 람보가 이 람보가 아니야. 왜냐하면 아, 람보는 람보군요. 람보군요. 네. 그리고 램보르기니가 L로 시작하고 네, 아 그렇군요. 아, 이 람보가 R인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네. 근데 그린 네. 하면은 약간 람보 떠오르지 않아요? 군복 입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람보르기니 그린의 뭐 이 색깔을 람보르기니 뭐 봐봤어야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뭐 페라리 레드는 우리가 실제로 그렇죠. 많이 보니까 뭐 보기도 하지만은 워낙 이 상징적이잖아요. 페라리의 빨간색은 람보 그린만 처음만 이미지가 쫙 뜰 것 같은데 람보 그린을 치면은 차 이미지가 뜨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네. 이걸 람보 그린이라고 하는구나. 뭐 너무 다른데? 다르긴 하네요. 네. 네. 람보 그린 메탈릭 채라고. 람보 그린에다가 메탈릭까지 하면 이제 이 색깔이 나오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이런 게 있네. 약간 이렇게 메탈릭 네. 처리를 해놓으면은 조금 비슷해지는 느낌이 나긴 나네요. 어쨌든 있답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있겠죠. 그 옵션지라면서 사는 차인데 저기. 네. 합정 쪽에 람보르기니
조그만 매장 하나 있는데 거기 이거 봤는데 아,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 아, 전에 그렇군요. 네. 메탈크림 봤어요. 어쨌든 이 람보는 R이고요. 네. 이 람보는 L입니다. 람보입니다. 람보. 좋아요. 람보르기니 그린, 네. 페라리 레드, 네. 그리고 파라오 골드. 파라오 골드. 아, 근데 장면 여러, 센스가 뭐 굉장하네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 꼭 보세요. 이 파라오 골드 확 갑니다. 어, 파라오 골드 확 가요. 네. 그거 왜 수입 안 했지? 그거 보시면은 오, 그래 진짜 파라오 저거 같다 이런 생각이 그런 들어요. 그런 느낌 좀 듭니다.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이번 거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험싱싱 플로이드 로즈 에보니 모델이고요. 189만 원입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8cm, 무게는 3.79kg.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시면 돼요. 네, 두께는 45mm, 12프리티 뚤레가 74mm입니다. 오. 엘더의 글로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렉의 핸드롭드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샤벨 브랜디드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 락킹 너트의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게이지 009 네. 스트링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2.86mm, 네. 지판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역시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 공률 들어가 있죠. 305mm에서 406mm로 가는 12인치, 16인치 혼합 공률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22 점보 프렛입니다. 픽업은 브릿지의 세이모어 덩컨의 디스토션 TV6, 미들의 플랫 스트랫 SSL6 싱글 코일이고요. 넥 픽업에는 커스텀 플랫 스트랫 SSL6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라리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에는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 더블 락킹 트레몰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컨트롤을 한번 살펴볼게요. 컨트롤은 1단에다 놓으면 브릿지 험버커고요. 2단에다 놓으면 브릿지 이너 사이드 그리고 미들. 3단에다 놓으면 브릿지 아우터 사이드 넥. 그리고 4단은 미들 넥. 5단은 넥. 미들만 따로 구동되는 포지션이 없어요. 네. 그러네요.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팬더고요. 오우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살살 쳤거든요. 쏟아져 혹시나 귀 아플까 네. 싶어가지고 오우 세다 오우 세다 세다 제가 볼륨 페달을 살짝 낮추겠습니다. 낮춰야 될 것 같고 좀 팝적인 사운드가 들리네요. 그래도 셉니다. 오 이게? 오 소리 독하다 독해. 와 얘는 너 뭐라고 사운드 독해 독해 이거 뭐 코드를 뭐 기본적으로 힘이 너무 넘치니까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앰프나 여러분 세팅을 좀 잘 하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부담될 정도로 크네. 아니 개인 아니야 프리가, 그냥 프리가 지금 0.3이거든요 요거는 여기서 더 내리면 꺼져요. 충격적이다. 800에서는 클린턴이 안 나옵니다. 네, 클린턴 쓸 수 없네요. 아니 괜히 이 험버커 픽업 이름이 디소션이 아니에요. 네. 그냥 없어요. 클린턴은 없습니다. 네. 뭐야 쉐이모 던컨의 디스토션 TV6. 네, 세이머 덩컨의 디스토션 TV6. 야. 그냥 기타에 CGS 밟은 거보다 더 먹잖아. 네, 더 먹어요. 이거는 마샬 클린톤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팬더에서 그렇게 네. 소리가 나는 거죠. 네. 일부러라도 이런 걸 좀 쳐야겠다.
진짜 강력하다. 정말 강력. 뭐 이제 메이킹을 할 텐데 그게 뭐 먹겠어요 그게? 샤벨은 그냥 개인 걸고 치자. 그래 개인 걸고 쳐야 돼. 그게 속편할 것 같아요. 그, 이게 그리고 꽤나리 한번 쳐봐야지. 맞아요. 그 상쾌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개인을 걸었을 땐 상쾌해지고 클린톤을 했을 때는 맵고 막 좀 그래요. 마샬 개인. 마샬 개인 기대됩니다. 아이고. 와 이게 개인이지. 와. 이게 개인 걸고 치냐? 그 저희가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팝적인 거를 물론 찾아낼 수 있죠. 그 앰프 EQ 세팅 뭐 아니면 앰프의 종류에 따라서 충분히 팝적으로 칠 수 있지만 얘를 살 거면 그냥 락을 하자 우리. 그러려고 사자 이런 느낌. 락할려면 이거 사자. 락할려면 이거 사자. 팝이 뭐 팝할려면 팝 기타 사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스피로 봤어. 얼마 좋아요. 얼마 좋아요. 팝이에요. 그걸로 팝이랑 적당한 어느 정도의 락은 커버를 하시고. 네. 아, 더 아니야. 강한 건 난 락이야. 나는 하드락커다. 나는 뭐 저기 8,90년대 저기 LA 메탈, 트래시 메탈 좋아한다. 그럼 이걸로 가야 돼요. 좋습니다. 이걸로도 팝을 할 수는 있지만 팝이 약간 팝 이런 느낌. 팝을 누가 이렇게 세게 해. 약간 이런 느낌이라. 발라드에서 이제 기타 솔로 나올 때 그 예를 들면 물론 볼륨 페달로 조절할 수 있겠지만 그거 좀 좀 은은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따라라 이게 아니라 야야야 이렇게 장르가 좀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성시경 발라드여야 되는데 김경호 발라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에서 여러분들이 장르를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범용성이 있긴 있으나 락 범용입니다. 그죠. 락이 굉장히 커요. 자 이렇게 오늘 쭉 사운드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맞아 스쿼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람보르기니 취소. 람보가 맞아요. 람보가 맞다. 람보가 아 좋습니다. 람보가 맞다. 쳐봤더니 네. 네. 저는 원래 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람보가 맞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갈아타서 람보의 머신건 이렇게 드릴게요. 아 람보의 머신건 람보의 이런 느낌이죠. 좋고. 네네 그렇습니다. 총에 단발 옵션이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다 연발이야. 아, 다, 연, 다 연발이야. 연발이죠. 아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서운 친구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점이고요. 은총씨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79.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9점. 네네. 평균 78.67. 이것도 역시나 점수 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죠, 완벽한 그죠. 점수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디자인 점수가 잘 나왔어요. 다른 이제 프로모드 소칼 모델들도 뭐 디자인 점수가 나쁘진 않은데 이게 근본 아니겠습니까? 이 여러분들 이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람보색 뭐 물론 람보색 램보 아니고 램보 아니고 람보인데 그 우리가 그 영상에서 봤던 그 어렸을 때 그 형님들 쫄바지 그 입으시고 그 머리, 머리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앞머리 있게 기르는 거. 앞머리가 없으면 안 돼요. 앞머리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위로 팍 해서 어, 그 패션에서 이 기타가 합쳐진 그리고 이제 그때 한번 또 저희 채피디님께서 영상 또 넣어주셨었는데 맞아요. 그 또. 스틸 펜서 그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 삽입을 해주셨더라고요. 어, 기가 막히게 넣어주셨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밴드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감성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는 강렬한 락기타. 하지만 범용성도 묻어있습니다. 분명히 그럼요. 쓰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역시 1단에다 놓고 백킹 쳤을 때 제일 좋은 기타. 네. 소칼 좋네요. 네, 스타일 1 험싱싱 플로이드 로즈 에보니 모델 같이 보셨고요. 지금까지 거의 점수가 이 소칼 모델들이 대부분 77에서 78 사이로 비슷하긴 했으나 그 와중에도 얘가 조금 높긴 조금 합니다. 네, 78.67이 지금까지 소칼 스타일 1 중에서는 제일 높은 점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RG입니다. RG5440C 네 자리죠. 오호. 284만 9천원짜리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 기다리고 있는데 역시 디자인이 꽤나 특이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흰 페인트를 한번 이렇게 확 네. 얹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주 독특한 디자인의 화이트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 해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